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술직 군무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를 합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공 분야인 위험물 기능장을 응시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전공과 경력에 상관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유일한 자격증이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를 나중에라도 취득하기 위해 일단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물 기능장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기능장이나 기술사를 모두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비전공 분야는 역시 화학 분야가 조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했다면 여유를 갖고 공부했을 텐데 제가 기간도 짧고 그 짧은 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 내에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인강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승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수강 후에는 오히려 화학 분야가 가장 쉬운 과목이 되어서 수강하기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은 이제 제가 기계가 전공이다 보니까 기계 분야보다는 확실히 암기량이 많습니다. 이해보다는 암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물론 화학 분야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만 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중요하지만 그 외 쪽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없고 많은 부분에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이런 단순 암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여승우님께서 재미있는 암기법도 알려주시고 하셔서 큰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전공자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비전공자분들은 인강을 통해서 취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강은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비용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해 드리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했을 때 인강 수강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천천히 취득해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천천히 하셔도 되겠지만 특히 비전공자분들이 어느 시간 잘 갖고 준비를 하신다면 인강 수강하시면 인강의 그 여승우 강사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필기 때 필기 보기 전에 처음부터 2차 실기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기능장이나 다른 종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 필각형은 1차 필기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차 필기를 충분히 공부하면 1차 필기는 훨씬 쉽게 다가오고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1차 시험을 아예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고 1차 필기 보기 한 보름 전까지는 2차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보기 한 보름 전 정도에 반년도 기출을 한 6년 정도 6년치를 보름간 기출 문제만 돌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차 필기가 고득점이 나왔고요. 다른 과목 다른 자격증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바로 2차가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2차를 처음부터 공부를 준비했기 때문에 1차 끝나고 2차 시험 기간이 짧지만 부담 없이 열을 받고 준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필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따로 노트를 정리하셔서 틈 나는 대로 장소와 상관없이 꾸준히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강은 저에게 가장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도 좀 바쁘고 가정생활도 바쁘기 때문에 어떤 규칙적인 공부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에게 딱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승우님의 강의를 꼭 듣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샘플 강의에 들어봤는데 여승우님 강의가 정말로 비전공자가 듣기에는 너무 완벽한 강의입니다. 이 위험물 기능자뿐만 아니고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으실 텐데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면은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 열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공부,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 공부함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것이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전에 기술사 취득할 때도 공부할 따로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하는 새벽 시간에 점심 시간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까지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은 모두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은 다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으로 기술사도 취득을 했고요.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간이 오히려 많이 있는 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열정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어떤 열정과 목표를 갖고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